모두양국사 김범석입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 정부의 모욕,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원세계 뭐 위안스카이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이 부제목을 집어넣었죠.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역사책 보면은 뭐 원세계라고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고 또 위안스카이 해가지고서 이제 중국 이름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그 이제 기술하는 게 많죠. 자, 위안스카이 그 사진 한번 볼까요? 자, 뭐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알 필요는 전혀 없지만은 이 사람이 왜 우리 조선 정부의 이 모욕적인 그런 인물로 이 인식이 됐는가? 아, 그런 데다가 제가 초점 한번 맞춰 봤어요. 자, 원세계는 이제 당연히 그 청나라 관리죠. 자, 청나라 관리인데 이때 이 조선 말기 때 우리나라와 이 청나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?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한국사 공부를 하다 보면 그 한말에 뭐 청나라와 이제 어떤 그 이 관계에 있어서 대등한 독립국가 대 독립국가다.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하고 이 저 소위 그 저 강화도 조약 맺을 때 조선은 독립국이다. 이렇게 해서 청나라를 갖다가 배제를 하는 그런 문구가 있는 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익히 알고 있죠. 하지만 청나라는 역대적으로 그동안 조선은 수백 년간 청나라의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었던 자기 관할하에 있는 그런 종속국이라는 그런 그 미련을 떨쳐버리지는 못했어요. 자, 그런데 청나라는 이때 당시에 이 국내의 적으로도 많은 그 유럽의 열강들이 중국을 소위 그 침략을 해서 중국을 갖다가 반식민지화 상태로 그 만든 뭐 그런 시대였잖아요. 자, 그러다 보니까는 청나라 측에서는 조선에서의 어떤 그 이 자국의 영향력을 갖다가 혹시나 잃어버릴까봐 전쟁 긍긍 했겠죠. 자, 그러던 차에 조선에서는 일련의 사건들이 많이 발전이 되는 거죠. 뭐, 그 대표적인 것이 뭐, 이모군란. 자, 이모군란 우리 뭐 다 알죠?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까요? 자, 군인들이 봉급을 안 줘서 또 1년 만에 또 밀린 봉급 타니까는 그 봉급에 쌀이 지급되었는데 그 쌀에 막 모래, 겨, 막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가지고서 분노한 군인들이 소위 그 뭐 난리를 쳤다 해서 그 이모군란이죠. 이 이모군란을 진압했던 나라가 바로 청나라였죠. 바로 이 이모군란 때 청나라 진압군으로 출동했던 사람이 바로 원세계였다는 거죠. 이때 원세계 나이는 고작 25살이죠.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의 25살은 뭐 엄청 이제 뭐 어린 나이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돼 있는 뭐 젊다는 표현도 이제는 아니죠. 그럴 정도로 이렇게 약관 팔팔한 이런 25살에 청나라 관리인을 진압군을 또 왔다가 청나라로부터 뭡니까 그 이 조선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의 직함을 받아서 즉 청나라의 정권 대사의 역할을 맡고서 조선에 파견이 되죠. 이렇게 해서 원세계는 25살에 조선에 와서 청일 전쟁이 터지면서 본국으로 갈 때까지 35살 약 10여 년 동안 조선에서 아주 그 아나무 인격으로 이 모든 조선의 정치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. 자, 또 갑심정변은 또 뭡니까? 갑심정변의 이 사건의 발단은 뭡니까? 청나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그런 성격이 강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역시 이모군란과 마찬가지로 청나라에서 갑신정변을 또 진압을 하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진압을 하고 또 조선의 많은 부분의 정치적 관여를 함으로써의 이 원세계의 지위는 계속 올라가 있는 거죠. 조선 내에서는.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. 그 조선의 고종 임금을 비롯한 이제 뭐 우의정, 좌의정 이런 그 소위 정부 고관들 앞에서 같이 정부의 정책에 관여를 하고 그것도 25살이나 먹은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고종한테 막 뭐 반말을 안 했겠죠. 당연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해가지고서 막 강하게 막 그 이야기를 했겠죠. 그러니 그 장의 유서와 이런 것을 갖다가 엄격하게 따지는 이런 그 이 4대부,
이 조선의 이 조정에서 일하는 대신들이 얼마나 이 원세계를 갖다가 싫어했겠습니까? 싫어한 정도가 아니죠. 저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을 해도 시원치 않았겠죠. 하지만은 대놓고 원세계에게 싫은 소리를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죠. 왜냐? 원세계는 청나라에서 파견된 소위 조선을 관리,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 그만큼 이 청나라의 입김이 셌다는 얘기겠죠. 자, 청나라의 입김에 그런 그 이 후광을 얻고 원세계는 이 조선 정부에 많은 그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. 자, 이렇게 원세계는 안하무인격으로 조선의 이 소위 그 조선 내부의 독립적인 이런 사소한 정책마저도 브레이크를 걸고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건방진 언행을 일삼았습니다. 자, 왜 그렇게 청나라는 이 원세계로 하여금 이렇게 안하무인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놔뒀을까요? 그건 당연히 조선 내에서 청나라의 입지를 갖다가 더욱 강화시키려고 했던 목적이 그것이 다름 아니겠죠? 이때 당시에 조선 말기 때 미국, 영국, 프랑스, 독일 등 이탈리아 이런 등 서구 열강과 많은 그 이 외교 관계를 이제 막 단계별로 맺고 그런 와중이죠. 그런 와중에 조선은 우리 청나라의 속국이다. 그러니까는 남의 어떤 그 밥에 재떨지 말아라. 재뿌리지 말아라.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죠. 자,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뭐라 그럴까요? 아직까지 이때 당시만 해도 소위 그 청나라와 이렇게 맞짱을 뚫 수 있는 그런 전력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청나라의 어떤 행동에 그냥 그 이 유심히 이제 그 동태만 살피고 있었던 거죠. 또 그런 와중에 또 이런 것도 있었죠. 방공룡 사건. 자, 방공룡 사건은 뭡니까? 마글방자의 곡식이죠. 저 곡식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. 이것이 방공룡인데요. 이때 당시에 일본은 그 이 인구에 비례해서 쌀 수급량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조선으로부터 무제한 그 양고 그걸 갖다가 수입하는 그런 그 이 강화도 조약 때 그런 맺은 조약이 있었죠. 자, 하지만 그 이후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또 일본과 제 협상을 들어서 조일 통상 장정을 열어서 방공룡이라는 것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서로 합의를 봤던 거죠. 자, 이런 와중에 방공룡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죠. 자, 이 방공룡 사건은 글자 그대로 그 이 함경도, 황해도 이런 그 이 지역에서 일본으로 쌀을 갖다가 소위 곡식을 유출하는 것을 갖다가 막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이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았다.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달라. 이런 사건이었어요. 자, 이때 이 뭡니까? 이 방공룡 사건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이 역사 교과서를 보게 되면 방공룡 사건 앞서 말한 바 마찬가지로 일본에 유출할 쌀 등 곡식을 유출하는 것을 갖다가 막는 그러한 이제 그 이 조치였는데 결국은 일본의 어떤 그 이 무도한 그런 억지로 해가지고서 결국은 이 방공룡 사건에 대해서 조선 정부에서 배상금을 물게 한 그런 사건인데 이 배상금을 물게 했던 또 이렇게 그 중재자가 바로 원세계였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는 우리 조선 정부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정말 안타까운 이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. 자, 이렇듯 원세계는 청나라의 후광을 얻고 아주 그냥 뭐 이 젊은 친구가 건방을 떨어가면서 조선에서 아주 그 의기양양하게 이제 생활을 했죠. 그러던 중 드디어 일본이 청나라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원세계는 청일전쟁이 터지자, 바로 터지기 한 3, 4일 전인가요? 이때 조선 평민복장을 해가지고서 이제 청나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조선 정부에서서 모든 사사건건, 조선 정부의 어떤 이 모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일거수 일투족 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이런 그 이 뭐랄까요 그 안하무인적인 그런 그 태도를 했던 이 원세계.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최근에 뭐 굴욕적인 뭐 외교다 뭐 해가지고 어느 사람을 지칭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뉴스에 또 회자가 되곤 했죠.
자, 이렇게 원세기는 12년 동안 젊은 나이에 조선에 와서 또한 뭡니까? 조선인 철을 또 얻게 되죠. 자, 원세기는 뭐 소위 그 중화인민공화국인가요? 중화공화국에 뭐 초대 총통까지 지냈던 인물이라고 하지만 젊은 시절 조선에 와서 소위 그 뭐 조선 뭐 고종께서 뭐 하사를 했는지 왕족이 뭐 알아서 그 이게 기분 맞춰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원세계에는 중국의 자기의 본처 외에 조선인 이 여성들을 갖다가 세 명의 그 철을 맞아들이게 되고 여기에서 또 나온 자식이 한 15명이나 된대요. 안동 김 씨를 가진 이 처와 또 그 안동 김 씨 그 처의 몸종들 두 명 있는데 그 두 명도 자기의 처보로 받아들여서 이 사이에서 난 자식이 무려 15명. 원세기가 그 약 30명의 자식을 낳다 하는데 그 중국에도 얼마나 처가 많았겠어요? 첩들이. 그런 와중에 원세기가 이 조선에 와서 자식을 낳은 것이 자기가 낳은 모든 자식의 반 이상을 바로 이 소생들이 조선인 처에서 낳았다. 야, 원세계 정말 조선에 와서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이랬던 인물이죠. 참으로 기분이 씁쓸합니다. 자, 원세계 자 중국의 이런 아나무인 이런 그 행동을 하게끔 한 어떤 그 정책 또 조선의 힘이 없음을 한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원세계 조선 정부의 모욕적이다. 부인한다면은 뭐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뭐 원수 적 이건 너무나도 그냥 그 보편 타당한 거기 때문에 그 이 뭐 제가 더 이상 부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토 히로부미는 뭡니까 조선에 와서 다 내정 간섭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뭡니까 일본에서는 총리까지 지냈던 고위 관료였어요. 이런 사람이 조선에 와서 조선을 갔다가 자기 요리대로 한 거죠. 물론 당연히 적이죠. 하지만 원세기는 새파하게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서 이토 히로부미만큼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데는 아연 질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. 자, 한국사 책이 나오지 않는 이런 그 이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이 이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둘 필요성은 있다라고 제가 느껴집니다. 자, 조선 정부의 굴욕 또는 모욕, 젊은 친구들한테 국정을 갖다가 휘두림 당한 거 잊지 맙시다. 자, 모두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.